주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그렇지 성범사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를 전번제 323일째 새벽 기도에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을 펴시고 18절부터 20절까지 예,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그 싸워야 될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아무리 봐도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상대방보다 더 강한 자를 내가 옆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우면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 여러분 언론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골리앗이 이깁니다. 어릴 때부터 용사였고 키가 거의 3m에 가까워요. 다윗은 아직도 어린 소년이에요. 그래 형님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나머지 예, 일곱 자식 중에 나머지가 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3명만 나갔는데 다윗은 막내니까 아직 전쟁 칠 수 있는 나이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 키 큰 용사였던 대용사 사울도 이기지 못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2대1입니다. 2대1.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그 전쟁이 예, 골리앗이 이긴 것 같아요. 분명히 100% 이길 것 같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랍의 2억의 그 뽑힌 군대들이 이길 것 같죠. 이스라엘 당시 300만밖에 안 돼요. 거기에 뽑힌 군사들. 2억 대 300만이 게임이나 됩니까? 아, 세계 전략가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지중해 다 몰려가지고 다 쓰러다가 다 죽이겠구나. 끝나겠구나. 한데 그 전쟁은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대승리로.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전쟁은 이 새벽 기도 나와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함께 참여하는 귀한 주의 종과 성도들 힘내십시오.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 강단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십니까? 대통령이 그냥 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대통령이 일단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 그냥 대신들이 함께하고 대통령 왕이 행차할 때는 그냥 행차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의장대와 군악대와 함께 많은 군사들이 호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뿐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 직장 나가 가정에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예배 후의 예배입니다. 산제사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예배 마친 후에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부들이 설거지하는 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 원장이 됐는데 그 사람은 중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서 제일 밑바닥 거기서 그냥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다면 그것까지도 자기가 다 맡아줘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설거지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로렌스가 거기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만 아닙니다. 로렌스가 바로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 걸음 속에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의 일생의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과제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가 가까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에게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참 궁금하지요. 오늘 이 시편 145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일생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탄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탄과 마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넘나보려도 하는 이 능력을 가진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손잡고 가면 마귀는 소리치며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한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자와 함께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이게 오늘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한다. 그럼 간구하지 아니하는 자와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한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간구하지 않는 자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청산유수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없어요.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청산유수 같은 기도.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두로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집에 두고 예수님이 왔다니까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치잖아요. 침묵하며 가만히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 저 여인이 소리소리 치니까 따라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고 집집마다 문을 열고 나와보는데 이거 정말 참 남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거 저 여인한테 무슨 가라가든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난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아니했느냐. 리젝트 시켜버린 거. 딱 잘라. 침묵. 제자들의 방에 거절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그냥 엎어졌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 마지막에 그 여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여인아 자식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 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나리온 주인이 없는 게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개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는 끝나버립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개다. 침묵에 제자들의 방에 거절에 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물러날 텐데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네가 얼마나 나에게 간구하느냐 매달리느냐 어떤 어려움에서도 네가 매달리고 끝까지 불태전의 믿음으로 매달리느냐. 내가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네 딸을 고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라는 걸 네가 정말 믿느냐. 그럼 끝까지 한번 간구해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테스트하신 거예요. 우리 나라 살리기를 전번제 할 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합니다. 네가 정말 진심으로 하느냐, 불태전의 믿음으로 하느냐, 눈물의 기도 전 진심이냐, 진실로 하는 기도냐.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격하면 각각 여러분에게 이 일천번제 기도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붕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대붕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난 그 예언된 대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선봉장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놀라운 대붕의 주역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천번제 나라 살리기 함께하는 모든 교회 주의 종 성도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도록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결국이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여인아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씨로 귀신 들린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이 침묵 제자들의 방에 예수님의 거절 개치급 했지만 올소이다. 자존심이 짓밟혀도 주의 올소이다 하는 믿음.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죽어도 나는 내 딸 고쳐주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필사적인 결사적인
불태전의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천번제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갈멜산의 그 영전에 하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그리고 기손 시내에 가서요, 450명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무리들을 다 엘리야가 처리했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죄의 근원이니까, 죄의 뿌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회개하고 하는 기도,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일곱 번을 매달립니다. 일곱 번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닫았다요. 또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면 다리 저리고, 무릎이 아프고, 피곤이 오고 졸음이 오고 힘들고, 성정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와 뭐가 다르냐?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곱 번의 기도에 하늘에 먹구름이,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나타나고 엄청난 피가 쏟아지는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곧 여러분의 심령, 가정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고국과 미국 땅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놀라운 축복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은 물러가고 큰 기쁨의 날, 축제의 날, 계시록 7장 나타나는 영적 대부흥, 전 세계를 휩쓰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천번제 나라 살리기 기도회가 그 진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것은요, 오순절에는 맛백입니다. 이 말세 아직도 대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부흥이 있고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예수님 재림, 적그리스도 잡아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와 군대와 싸우는데 반드시 이긴다.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음입니다. 그와 함께 그 곁에 섰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되어 예수의 피를 들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어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진실한 기도,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5편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구질구질이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이잖아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오늘도 여러분이 소원을 갖고 새벽기도 나왔어요. 소원을 갖고 여러분 일천번제 나라 살리기 그 새벽에, 여러분 모두가 시차는 틀리지만 고국 땅은 지금 저녁 10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은, 거기에 참여하는 수많은 성도들, 일본 땅, 아시아, 전 세계 곳곳에서 시차는 틀려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영적 고센 땅이 되어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리고 여러분 아벨의 제사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불로 응답하셨던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경외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피가 가득한 자의 손엔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응답하지 않는다. 죄악이 있는 자, 남을 해롭게 한 자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4절에 다투는 자, 싸우는 자의 기도는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듣지 않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 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날마다 어제 지은 죄를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혀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날마다 십자가 부여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는 난치병, 불치병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적들 앞에 하나님이 직접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우리 앞서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노아는 온 가족을 구원했지요. 에녹은 고온 가족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자녀들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들림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들이 이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내 자신을 세속에 지켜 악함, 세속의 악함에 물들지 않도록 예.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 경건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뿐 아니라 구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구제를 많이 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뿌리는 하나님과 기도예요. 근데 그 열매는 구제입니다. 베풀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 하면 차가 이제 신호 대기한다고 서면은 거기 사람들이 오지요. 누가 옵니까? 홈리스 피플이 서 있다가 옵니다. 나는요 멀쩡한 사람이면은 잘 안 줍니다. 그러나 얼른 봐도 아, 저 여인은 참 힘들겠다. 저 남자 나이도 많고 살아가기가 힘들겠구나. 그럼 저는요 뒤에서 빵빵그래도 차 세워놓고 예, 일불입니다. 일불 많이 뭐 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외면하면요 저 사람이 저걸 갖고 가가지고 저 갖고 마약을 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지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주고 가면요 내 양심이 아파. 내 양심이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부재를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위에 길을 가다가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지나지 마시라고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산제사,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드릴 영적,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축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거룩한 예배, 새벽 예배 귀합니다. 그런데 예배 후의 예배가 더 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베푸는 선이 있고 여러분 도와주는 있고 긍휼을 베푸는 사역, 이걸 고넬료가 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열매 맺었구나, 상달되었구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할렐루야. 천사가 왔어요. 피장 시몬의 베드로를 청하라. 온 가족이, 친척이, 부하 직원들 다 모아놓고 그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의 오순절입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성령 받는 은사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이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와 구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3절에 오바댜가 나, 오바댜 그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라. 이 사람은 아방에게 신임을 받아요. 그 악한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이 아방입니다. 이세벨. 여러분 근데 아방에게 신임을 받아. 아방이 어디 혼자 아맹, 이렇게 아맹으로 이렇게 나간다. 숙종, 조선시대 숙종은 혼자 아맹을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꼭 데리고 다니는 무사가 있어요. 데리고 다니는 사람. 절대 신뢰하는 사람. 바로 아방이 혼자 다닐 때
오바다를 데리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바다는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합왕이 수많은 선지자를 다 죽여나갈 때 이 오바다가 아합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합 같은 불의한 자, 악한 자도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아합왕에게 들키면 당신 다 죽습니다. 50명씩 50명씩 굴에 숨겨다가 거기서 물과 식량을 먹을 것을 다 대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 그 악한 왕에게까지 신임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오바다같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볼티모어에 존스 합킨스 대학이 있는데 거기 켈리 박사가 있대요. 이 켈리 박사가 아주 참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늘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학자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꽃을 이렇게 이 옷안에 깃에 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꽃을 보고 학생들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으니까 자기들도 교수님 켈리 교수님처럼 이제 양복을 입으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꽃을 꽂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말라버려요. 그 장미꽃이 말라버려요. 학생들 거는 말라버리는데 교수님 거는 일주일이 지나도 안 마르는 거예요.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우리 거는 말라버리는데 왜 교수님 거는 그 꽃이 그렇게 싱싱합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이 옷에 재킷을 딱 제쳐버리니까 이 속에 물병이 하나 조그마한 물병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병 없이 내 흉내만 내느라고 꽃만 꽂았지 나는 안에 물병이 있느니라.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뿌리에 물이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싱싱하죠. 물이 없으면 하루 이틀 만에 말라버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말라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에 모든 믿음의 뿌리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뿌리가 이 예배입니다. 생명의 뿌리가 새벽기도, 1000번째 생명의 뿌리가 가정예배, 온라인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은 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5편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모든 악한 자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놓고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형통한 일이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겁니다.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대적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는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날 사랑한 적. 자,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간절한 예배, 간절한 찬양, 말씀 받으며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할 때 함께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전 세계 우리가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항복합니다. 의탁합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축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살리기 1000번째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간구 가까이 하는 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요. 진실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이런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 우리 고국 대한민국, 미국을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대부흥의 선봉장으로 쓰임받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미스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자, 저 도간에 던지다. 미스바 땅에 도간을 던지다. 사방을 둘러싸고 완전히 공격을 들어가는데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그 백성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어린 양을 잡고 예배드려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걸 요구를 했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진실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부탁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놓고 하나님께 양을 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 잡는다는 게 오늘날 우리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요, 뇌성 큰 우레를 발하여 그 블레셋을 다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큰 우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우레를 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 여러분, 그 대적들, 블레셋 군대들만 조준사격해버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희한하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 대천사를 연구해봤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강단에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떨어진 것도 제 옆에 바닥 붙어있는 걸 봤어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저는요 전달자일 따름입니다. 주님이 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그리고 작은 천사, 중간 천사, 대천사가 저 끝에서 쫙 날개를 펴는데 온 교회당을 다 덮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천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입니다. 생각도 안 하고 아 천사가 있구나. 그 천사는 키가 똑같은 줄 알았대. 날개만 다른 줄 알았는데 천사 중에요. 예수님 부활할 때 나타난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예요. 날개 달린 천사 있어요. 날개가 여섯 개 달린 세라핌, 스룹 천사도 있어요. 이사야 6장에. 근데 여기는요, 애기 천사, 중간 사람 키만한 천사, 대천사를 한꺼번에 다 보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그리고는 어제는 내한테 그림 갖고 왔더라고. 목사님 액자까지 딱 넣어서 자기가 본 일생의 영광스러운 영적 체험인데 이 강단이 이 예배가 이렇게 이 일천번제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대. 예. 우리 일천번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하늘에 천사를 보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 일천번제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요 응답이요 기쁨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를 한번 연구해봤더니요, 여러분들 대천사 딱 치면요, 그 구글에 대천사 치면 나옵니다. 7대 대천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미가엘 전쟁 치는데 예, 승리하는 천사,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이 나오고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두 번째는요, 가브리엘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는 뜻인데 이 가브리엘은 항상 메신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꿈에 가브리엘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의 천사로 가브리엘을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나머지 다섯 명은요, 좀 외경에 나와요. 에녹스 외경에. 우리엘은요, 힘의 천사인데 신의 불꽃이라는 뜻으로 태양과 우주를 관리하는 것, 태양과 우주가 돌아가는 걸 관리하고 불, 금, 방패로 최후의 심판의 날 예, 이것을 지휘하는 천사가 우리엘이다. 라파엘은요, 치료하는 천사래요. 예, 신의 열이라는 뜻으로 치유의 천사라. 그는 레미엘이 천사가, 레미엘은 신의 자비라는 뜻인데 예,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의 영혼을 관리하고 천둥과 내성 벼락을 관리한대요. 우레를 주관한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1장에 보면은요, 11장 19절에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 성전이 쫙 열리는 걸 요한이 봤어요. 봤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다. 지진이 있고 큰 우박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 19절에. 거기 보면 내성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성을 관리하는 천사가 누구냐? 레미엘이라는 천사라는 거예요. 이게 외경에, 성경에, 정경에 채택되지 아니했지만 외경은요,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읽어볼 만한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섯, 미가엘, 우리엘 외에 다섯 천사들이 나오는데 레미엘은 우리를, 그러니까 예, 라구엘이 있습니다. 신의 친구라는 성도들의 선행을 전부 기록한대요. 요즘은 동영상으로 다 찍는 거예요.
사리엘이라는 천사는 신의 명령이라는 뜻인데 성도의 영혼을 지키고 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천사다. 자, 여러분 재밌습니까? 이거는요 성경 외에 외경에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 장 대천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천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 대천사 레미엘이 사무엘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랬다. 바로 레미엘이 담당하는 거예요. 막 그냥 천사들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데리고 그 우레를 바라는 레미엘 천사가 조준 사격을 블레셋 군사에게 한 대적들은 전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무엘이 온 백성과 함께 눈물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념비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대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여러분이 제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한 여러분 내 조국, 내 민족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내 가족, 내게 속한 자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영적 사무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해 빼앗겼던 성읍 다 회복해요. 아모리 사람 밖에 적은 하나님 막아주고 안에 아모리와의 갈등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평화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와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자기 아들을 우리 위에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고국 대한민국 아버지 미국 땅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대부흥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 살리기를 첫번째로 우리 고국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공산화될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제2의 아프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화될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통령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니느웨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에 일어나듯이 눈물로 평양 장대은 교회의 눈물의 회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 땅에 닫혔던 굳게 닫혔던 교회당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교회당 문이 열릴 때 형통의 문도 열리고 경제의 문도 열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교회의 핍박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나서처럼 일어나 엘리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는 거룩한 주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져서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예수 이름으로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버지 보병의 나라, 선교의 포병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아버지는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눈물로 예배드리는 고국 땅의 수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방 땅에, 아버지 미국 땅에 전세계 어떻게 있지만 우리의 고국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뿌려 두 손들로 기도하는 디아스포라, 거룩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고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공산화되지 않도록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화시키는 악한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거룩한 의인들의 기도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지는 대한민국, 미국과 함께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재앙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거룩한 의인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 같은 대통령이 세워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땅이 되옵소서.